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공교회의 일원이 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10월 10일 오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2021 사랑의 슈박스가 10월 10일 오늘부터 11월 1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랑의 슈박스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아스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당과 KDC 주방을 오픈합니다. 오픈 시간은 2부 예배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3부 예배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주일에는 실외에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역팀에서 18세 이상 전 교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0월 16일 오는 토요일과 23일 토요일에 비전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코비드19로 어려운 시기에 독감의 추가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친구를 보호하세요. 2021 글로우 가족축제가 10월 31일 주일 오후에 분당 비전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전하는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놀이,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준비됩니다. 올해는 www.src.tv/glow에서 사전 등록을 실시합니다. 매주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소그룹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다락방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다락방 신청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요 기도 모임에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예배를 세우는 귀한 헌신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순리를 섬기셨던 모든 섬김이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0월 16일 오는 토요일 오전에 크레이그 레저널 팍에서 모입니다. 모든 섬김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2 아트 스튜디오를 오픈하신 정승호, 정재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홍경서, 홍미영 집사님의 장모, 이원희, 이보영 집사님의 장모, 고 박천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용후, 조영희 집사님의 장인, 김경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영용, 김미숙 집사님의 장모, 고 성기란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안병일 집사님의 아내, 고 안혜정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경환, 이재후 집사님의 부친, 고 이성수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정태근, 정혜진 집사님의 부친, 고 정태형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무임 및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